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1 비상 박한수 교과서 1-1단원 자상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어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음문갈래 현대시입니다.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학 작품이 아니 모든 국어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아니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겠지만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시의 유형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 시구의 의미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련하는 개념, 이론으로서 이 작품에서는 시적 허용, 공간각적 표현, 병사문을 통한 산문적 진술, 이언과 육면의 반복과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어 시구의 의미는 작품 내용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제 화자가 농가 외딴 우물을 찾아갑니다. 즉이 우물은 자아성찰의 매개체, 즉이 시어는 자아성찰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즉 가만히 들여다보는 행위는 우물을 찾아 자아를 성찰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붑니다. 물론 여기서 파란 바람의 공간각적 표현, 촉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표현상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시어 시구 의미, 여기서는 이렇게 전체 시행으로 보이면 우물 속의 평화로운 풍경을 의미한다. 바라다본 우물 속 평화로운 풍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3년부터 시작되는 번, 3년, 4년, 5년은 조금 구조가 반복이 되는데 그리고 그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 근데 그 사나이는 바로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초라한 자아로서 그 자아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미워져서 돌아가겠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미워져서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가엾어집니다. 가엾어져서 도로가 들여다보니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달아놓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서술형에서도 정말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도로가 들여다보니 그대로 있어서 또 미워집니다. 그래서 미워졌다 가엾어졌다 다시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 시구 의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미워져서 돌아가니까 다시 또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까지는 이렇게 미움과 그리움으로 정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년에서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반복되죠. 이어는 그 아름다운 자연 속 풍경과 반복되죠. 그리고 마지막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억 같은 사나이는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으로서 현실의 부정적 자아와 화해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공부를 하실 때에는 물론 학교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변상의 특징과 시어 시구의 의미 그리고 이런 3번과 같은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